복싱 대회 일주일 전 식탁에 둘러앉은 세 식구. 아침 식사라기엔 조금 부실해 보이는데요. 일주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엄마는 왜 안 먹어? 다이어트 하는 중에 있어서 뭐 살도 안 먹고 밀가루도 안 먹고 그냥 고기랑 야채랑. 이렇게 감량하고 있을 때 무슨 음식이 제일 먹고 싶어요? 그 몽골 음식은 만두 같은 거, 피자, 파스타 같은 거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싶어. 오늘 팀 피니시에서부터 다이어트하기야. 이거 왜? 아빠를 따라 아들 준성이도 다이어트 선언. 브랜, 다이어트가 외롭지 않게 됐네요. 어머, 이건 뭐예요? 이거?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땀 나와가지고 뭐 많이 맞았잖아. 갈치뇨, 베타민 같은 거 많이 몸에서 맞은 거 있잖아. 도착했어요. 네. 네, 들어갈게요. 네. 운동하러 가는데 향수 뿌리세요? 나 향수. 아빠. 모든 아빠를 따라하는 준성이. 준성이는 왜 향수 뿌린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 좋아해요. 자. 아빠 만들어. 알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성도 운동하러 같이 간대. 준성이 운동하러 갔구나. 오늘도 관장님의 차를 타고 원정 훈련을 떠납니다. 지금 몇 킬로 남았지? 지금 보니까 딱 4킬로 남았어. 4킬로? 네. 처음 나가시는 건가요? 그 복싱? 복싱 처음이죠. 프로복싱 처음. 아, 프로복싱 완전. 아, 이번에 처음이신 거 맞죠? 제일 마지막. 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치시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뭐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라이트 토너 훈련보다 체중 감량이 더 힘든 모양이네요. 오늘 훈련은 복싱 전문 체육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스파링 위주로 해서 그냥 다음 주가 바로 또 시합이니까 네. 가벼운 스파링을 지금 얘기를 제가 아이고, 필리핀에서 온 유명한 복싱 코치님까지 합세했는데요. 컨디션 괜찮아? 네. 아무래도 복싱 시합이니까 그래서 저보다는 여기 복싱 전문 체육관 코치님들하고 감독님들한테 전문적으로 배우고 이렇게 훈련을 하러 여기 왔습니다. 브랜의 우승을 위해 복싱 전문가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선 겁니다. 39, 은퇴를 생각할 수도 있는 나이. 하지만 링 위에선 브랜은 아직 자신만만합니다. 맞췄는데요. 그래도 나와야 돼. 그간 종합 격투기 위주로 훈련해왔던 브랜. 하지만 복싱은 또 다른 영역. 때문에 브랜에겐 큰 도전이기도 한데요. 이 도전을 이어가게 해주는 원동력은 아빠를 보며 커나갈 아들 덕분입니다. 아들이 더욱 용감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승리를 가져다 주고 싶은 거죠. 좋아. 브랜과 아들이 체육관에서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안녕하세요. 예. 저 NLL 엄마인데요. 아,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오늘 상담하러 왔습니다. 예, 제가 진로교사입니다. 아내가 찾은 곳은 큰딸 NLN이 다니고 있는 학교. 새 학기를 맞아 진로 상담을 위해 찾아온 건데요. 작년에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이제 졸업하고 몽골로 다시 가서 거기서 직업을 얻고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야? 지금은 대학교를 여기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생각이에요.
몽골에서 취업을 할 생각. 몽골에서 취업을 할 생각? 네. 아, 대학교는 여기서 나오고. 네. NLL 성적을 좀 한번 봤는데, 네. 지금보다는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그 여름 이후로 공부가 좀 소홀해졌어.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 생활 7년 차. 그 정도. 하지만 딸 NLL은 한국보다 몽골에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요. 아픈 아들에게 집중하다 보니 딸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지 못한 것 같아 엄마는 마음이 쓰입니다. 딸에게 애써 웃어 보이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이너지 집에 있는 사당 스틸은 몽골 대화당하고요. 아, 되게 이런 휘다 어떤 게 후에 봤은 게 어떤 뱅에 현실 잡다고 치라스 후에 인게 몽골 쇼든 게 나와 몽골 땜들하고 봤어. 아, 조금 있죠. 아, 되게 녹에선 벌어 봤은 게 누가 흔히 하인 게 누가 여기 독서 센터인 몽골 땜들하고 되게 독서 센터인 게 따라 어떤 게 텀벌자가 임시대 오고 이 잡다가 길보세레 인데 암들 게 인게 인데 인게 배가 다 갖다 자른다 봤은 게 스틸인 게 독도 있죠. 배득 아, 되게 10살 때 몽골을 떠나 한국으로 온 NLL. 하지만 아픈 동생의 치료를 위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묵묵히 견뎌내는 중입니다. 그래도 동생을 위하니까 그냥 여름 방학만을 그날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되면 제가 마음대로 몽골 갔다 오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2년만을 더 참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할래 야트스 너 응? 이거 야트 먹을래? 야트 스파르 미쳤네 저런 저거 프리티지안드레스 마가들 바꾸요 가고요. 나도 오롤치 했지. 오롤치 했지. 저건 저거 저거 찢을래요. 근데 힘들고 하실래 지금 해 말지 말자. 힘들지. 오롤치 찢을지 힘들고 하실지 해 말지 말자. 뭐라 저거 이거지. 뭘 노라 이래서. 저거 이거지. 파스 나고. 알 좋은 물이 뭐. 놀아 왔어. 아? 놀아 왔어. 야, 이게 또. 이게 또. 이게 또. 자. 이게 또. 자, 잘했지. 격투기 선수에게 크고 작은 부상은 비일비재한 일. 하지만 다친 남편을 보는 건 좀처럼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좀 선에 깃친다 하 이게 팀체 나왔죠. 너 직접으로니까 훈련하 직접으로 너 대물치니까 이슬 대물치니까 더한대로 훈련을 좋아. 대 티르네서 시야가 뜨지 나다 티르네. 아휴 미드름 어르지르도 왔은 대 이런 게대 티르네서 빌티리게 이렇게 노트 빌티제고 와가서 아 대 팀체 이렇게 도서 훈련을 빌티긴 좋은 팀체는 도서 자세하게 맞이. үсэж тэгээ залбирч тэгж байждаг. 격투기 선수의 아내로 살아온 지 벌써 18년째. 아내에겐 아마도 경기의 승패보다 부상이 더 큰 걱정거리겠죠. 이성아, 너 뭐 한 거야 지금? 뭘 불었어? 행운이. 이 행운이 브랜의 두 주먹에 바로 닿을 수 있겠죠? 경기복의 몽골과 대한민국의 국기가 나란히 붙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있고 뭐 태권도 환전해도 한국 사람이니까 야 이거 물만 많이 있어 차전덕이야 아, 브랜 씨가 이렇게 네, 하고 싶었어요? 네. 고국 몽골과 새로운 터전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위한 승리의 각오인 거죠. 괜찮아? 고마워.
있다. 앞서 열린 경기들로 경기장의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는데요. 브랜이 참가하는 대회는 8강전 토너먼트. 총 3번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아들도 여기 같이 왔으니까 챔피언 되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들 보고 싶다. 8강전 세 번째 경기에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겠습니다. 홈코너 브랜조릭 선수 출전. 이제 몽골의 전사가 대한민국 링 위에 오를 차례. 지난 한 달간 전력을 다해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순간입니다. 지금 프로의 대결입니다. 브랜조릭! 오늘 두 선수 모두 프로복싱 데뷔전 때문에 더욱더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브랜의 타격이 바로 적중합니다. 상대가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돌진하는 브랜. 1라운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승리를 얻어냅니다. 아들 준성이도 축하 인사를 받네요. 아빠 잘했어. 링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맘 조렸을 아내와 아들부터 챙깁니다. 아, 축하해. 아이고 축하해. 아들이 아빠. 아이고 아빠 어떻게 했어? 감독님 목소리가 제일 커. 지금 계속 나와 지금 많이 들렸어요. 큰 소리가 났어요. 네. 누구 소리? 우리 아들 소리. 다 들렸어요. 네. 하루에 여러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브랜은 다음 경기까지 4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 긴 시간 동안 최상의 몸 상태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게 관건인데요. 그런데 오늘 브랜의 컨디션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오르는 무대. 기분 좋게 8강전 승리를 얻어낸 덕분에 팀 분위기도 기세등등합니다. 선제 공격에 성공하면서 브랜이 경기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바짝 다가서면서 상대 선수를 몰아붙이는 브랜. 치열했던 1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곧바로 시작된 2라운드. 상대의 빈틈을 노리며 기세를 올려가는 브랜. 그런데 그때 경기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마띵아 마띵아! 국민! 급히 의료진에게 향하는 브랜. 의료진의 다급한 경기 중단 요청. 자신의 상태가 보이지 않는 브랜은 이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출혈이 멈추지 않는 심각한 수준. 상대 선수가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급한 대로 출혈을 막는 응급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경기를 다시 이어나가기엔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 결국 지금까지의 점수를 기준으로 경기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금 채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장일치 판정수 3대 0으로 홈코너 브랜조의 승리! 다행히 값진 승리를 얻어낸 브랜. 하지만 부상을 다시 확인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네, 코너 팀과 함께 또 개인적인 사진 촬영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승전만 남겨둔 상황. 이게 결승전이니까 팀마다 아주 네. 상대방 거는 조금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벌어진 상태라서 조금만 더 벌어지면 그냥 끝을 보일 정도예요. 지금도 보입니다. 몸 생각해서라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관계자도 출전을 만류할 만큼 심각한 부상. 브랜은 이대로 집에 돌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근데 이 상태 이거 뭐 다시 해야 돼? 이거 빼야 돼? 다시 하면 이거 일단 브랜은 쉽게 경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딸 얘기하고 한 달 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던 참이라 오늘의 부상은 모두가 당황스럽긴 마찬가지. 이번에 이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왜냐면 지금 시합 있어요. 러시아 시합 있다. 안 돼. 맞죠. 이거는 지혈제를 깊게 패인 상처의 피는 멈추질 않고 경기는커녕 당장 치료가 시급한 상황. 가서 얘기를 하고 늘 우려했던 순간을 현실로 맞이한 아내. 마음이 복잡해 보입니다. 가자. 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병원으로 가는 발길이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휴식 중인 브랜. 표정은 편안해 보이는데요. 부상은 회복된 걸까요? 아빠 반창고 언제 때? 다음 주 일요일 가서 보고. 야, 일요일 아니야 월요일 아니야? 아 월요일. 괜찮으세요? 상처 부위가 길고 깊어 22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번은 다쳐가지고 뭐 빛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뭐 이런 다치는 데가 뭐 비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사올 거예요.